누구죠 또? 신현준 아니야? 아니, 열심히 하면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겠지? 아, 그러면 저런 아름다운 여자도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와. 파이팅! 야, 운동 열심히 하죠. 가볍다, 가벼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 상남자세요. 야, 이제 김세민 씨 즐기고 싶네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특별 기획. 이번 주에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편입니다. 42 가죠! 신하균? 영화 공동경비교육 JSA에서 해맑은 북한 병사 역을 연기하고 산이라고는 나밖에 없죠. 혹시 고향이 외계인이 있다고 믿을 정도로 순수했던 이 남자, 그랬던 그가 뭐라고? 네 봉사 정신, 까칠한 의사 역으로 열풍을 일으키더니 건지, 착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비롯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예, 아니오로 대답. 또 다른 작품에선 사랑하는 연인에게 한없이 자상한 독설가 국회의원 역으로 사랑을 받죠. 사귀자. 네, 네. 좋아. 대답했어. 아, 그게 뭐예요? 뭐긴요. 상담자다운 고백이죠. 게다가 현실에서도 LTE급으로 열애를 인정하며 상남자임을 인정합니다. 39위 허준호. 다음은 조선의 파이터 쌍칼 박준규 씨와 김두한 역의 박상민 씨가 차지했군요. 제 이름이 쌍칼이니까요. 쌍칼 역만 무려 두 번을 맡은 박준규 씨. 캐스팅 비하인드가 있다고 하죠? 이런 역할을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무조건 하라는 거야. 그래서 했어요. 어우,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박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더니 멋있습니다. 선명한 현태으로 지금까지 상남자 이미지 잘 고쳤죠?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다음 순위는 쌍칼과 함께 조선을 주름잡았던 김두한 역의 박상민. 지면 안 돼! 가볍게 상대를 제압시키며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는데요. 그런데 이분 낯설지가 않죠? 신현준 씨! 실은 일본인 하야시 역을 맡으면서 일본인이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던 신현준. 지금은 아랍인이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죠. 대학생 때네요, 대학생 때. 37위 박중훈. 36위 이태곤. 광개토 태양을 했었는데 역시 왕이 좋아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전생에 왕이었을까요? 말타기는 물론 활 쏘기까지 완벽합니다. 이것은 형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요. 무게감 있는 연기로 왕 역할을 완벽히 소화한 이 남자. 그런데 알고 보면 반전 매력이 있답니다. 솔직히 저는 개 큰 거 한 마리 갖고 올. 이야, 말타기뿐만 아니라 말하기도 좋아하네요. 병아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말 엄청 많네요. 알고 보니 인간미 느껴지는 수다 왕이었습니다. 35위 김수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거든요. 성공하면요. 6만원짜리 어떻게 먹어요? 돈 모아서. 유쾌한 입담에 김수로 씨가 상남자 대열에 올라서 의외라고요? 상남자라는 걸 검증해드리죠. 군체험 예능 프로에서 어깨 부상으로 인해 열애된 상황. 못 보겠다 이거. 고된 훈련을 받는 전우들의 모습에 결국 참지 못하고 합류해 뜨거운 전우애를 보여줍니다. 이를 알아본 김은숙 작가. 신사의 품격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복해라. 상남자 역을 선사하죠. 올해는 못 기다린다. 죽을래? 사랑해. 안겨. 멋지죠? 다음 순위 보여줘. 남자다. 34위 조재현. 실은 조재현 씨는 나쁜 남자에 가까운 상남자라고 할까요? 이거 거의 고속감이죠? 처음 본 여자의 입술을 검탈. 게다가 정의보다는 야망으로 똘똘 뭉친 검찰 총장 역에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갑질을 일삼기까지. 그래도 반전은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상남자. 내 여자라고. 넌 내 여자라고. 사랑 앞에서는 로맨틱하죠? 오랜만에 시네마 가볼까? 모시겠습니다, 제가 마님. 마트가 이영 아니구만.
아니 길이 막혀 있구나. 좀 치워보아라. 다음 순위는 누굴까요? 아 정말. 아, 나 정말. 아 부끄러워요. 아 말도 안 돼요. 이 상처 너무 커요. 아니 내가 누구냐? 가루지기? 33위 이대근. 젖 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괴력을 발사하며 바위를 번쩍 들어올리는 마님들의 로망 이대근. 어쩐 말이야?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러 65세의 나이에 찍은 영화에서도 20kg이 넘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죠. 원조 상남자 맞습니다. 32위 유호성. 7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친구로 살벌한 눈빛과 매서운 카리스마를 보였던 유호성.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야. 누가 좋다 했습니까? 동생 가자. 다음 순위 보고 가라. 31위 김영철. 아이 관심 뽑은 사실이야. 궁예 역으로 명대사를 남긴 김영철. 온마니 밤매홈. 온마니 밤매홈.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선물을 중년 김두한 역을 맡으면서 역대급 통쾌한 장면을 선사합니다.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 똥이나 사먹어. 그러게 의원님들 좀 잘 아시죠. 아무튼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대국과의 협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네 배나 올린단 말이오. 1.5달러 합시다. 4달러. $2. That's double. 4달러. 한국어와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가 됩니다. 4달러. $3. $4. All right. $4. 오케이. 다음 FTA 협상 때는 김영철 씨랑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영철 씨의 상남자 개봉은 스크린에서도 계속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보스 역으로 나와 패러디를 양산한 명대사를 날리죠. 너 정말 이럴 거냐?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희는 다음 순위를 줬어. 32위 유성룡. 안 비슷합니다.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지앙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영화 7번망의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던 유성룡. 그랬던 그가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에서는 어떤 여자든 자신의 사랑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전설의 카사노바 역으로 상남자의 끝을 보여줍니다. 당신 때문에 내 심장이 뛰어. 예?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이미 미쳤어. 와, 지금 죽어도 좋아. 저희도 오글거리네요. 넌 알 수 있다. 지금 나오는 샹쇼 가사요. 임수정 씨도 넘어간 건가요? 상남자의 눈구렁이식 고백. 여성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38위? 28위군요. 김우빈. 멋있네요. 야. 너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무심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달달한 대사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남자 김우빈. 넌 나 싫지? 안 싫어 안 싫어. 아이고. 27위 김남길.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비담 김남길. 정말 안 싫었나 봐요. 신라 최고의 관객답게 화려한 액션과 현란한 칼솜씨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더니 한 여인만을 향한 지고지순한 로맨스를 선보이며 가슴들의 여성들의 가슴을 선덕선덕 뛰게 한 상남자였죠. 26위 김현석. 영화 타짜에서 도박의 최고수 아기 역을 맡아 카리스마를 선보였던 김현석. 밑장빼기냐? 가슴들의 여성 죄송합니다. 내 돈 모두하고 내 산모가 될 건가? 둘 다 묶어. 아줌마 말 안 들려? 이후 영화 추격자에서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를 남깁니다. 너지? 끝까지 살인마를 추적하며 정의감 넘치는 상남자를 보여준 김윤석 씨 26위, 25위 설경구.
아 이제 좀 고만했으면 하네요. 자기랑 같이 먹는 거 진짜 잘 어울려요. 물이 굽고 있었고 자들막을 나 물이 하려고 준비해놨다고. 아우 됐고 술이나 한잔 줘봐. 너 이 술 마시면 대을이 운전해야 되는데 괜찮아? 어 재미도 없어. 드디어 끝났네요. 24위 김보성. 네. 우리 학생들을 좀 괴롭혔던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또 친구를 또 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서 13대1로 다 무기 들고 있었고 저는 이제 맨주먹으로 리얼 13대1 전설의 싸움으로 태생부터 의리의 상남자 김보성. 이 사건으로 인해 시각장애 6급 판정까지 받았다고 하죠. 극 중에서 가죽 자켓과 장갑 그리고 검은 선글라스까지 구비. 상남자의 덕목을 모두 갖추며 경찰관 역을 맡는 건 물론이고요. 몇십 년을 의리만 외치더니 의리 하나로 광고사의 한 획을 긋는 광고를 찍습니다. 너는 의리다! 그 후 엄청난 패러디가 나오죠. 개나으리! 벚꽃 나들이! 게다가 자체 개발 의리 댄스까지! 리듬감, 박자감, 유연성 제로! 어쩔 겁니까? 말로만 의리를 외친다면 상남자가 아니죠. 기부에도 앞장서는 진짜 상남자라는 사실. 의리의리하게 멋집니다. 23위 이덕화. 22위 박성웅. 좋은 날씨네.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 황정민을 압도하는 명령기로 뭐냐? 상남자 대열에 오른 아, 박성웅.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섬뜩한 카리스마를 선보였던 이 남자. 알고 보면 극중 상대 여배우였던 신은정 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꼬리난 사랑꾼에다 질투의 화신이라나 뭐래나. 승용이 형이랑 와이프랑 대학교 때 되게 절친이었어요. 아, 거의 의남매 수준으로. 아, 그 정도로? 네, 그렇게 하다가 은정이 잘 있어. 그러면 부를까 형? 해서 딱 불렀는데 와이프가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형을 그동안에... 보고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아, 나는 다른 남자애가 환하게 웃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딴 남자한테 그렇게 웃지 마. 질투도 상남자입니다. 형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아, 왜? 아, 우리도 좀 못하겠으면 좋겠어요. 나가라는 거 다 나가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맨날 뭐 어? 재미없다, 캐릭터 없다. 아, 못 해먹겠어요, 진짜. 3개월? 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가라는 건 다 나가고 여자 가라면 여자 가고. 난 나가는 게 뭐야? 그래도 형님은 뭐 인기도 있고 유행어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유행어? 지금 만나보시죠. 대중 반응이 없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아무도 몰라. 어이가 없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21위 유아인.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영화 베테랑에서 비열한 재벌 2세 역을 너무나 실감나게 했던 유아인.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절친들의 작품에 까메오로 등장할 만큼 의리 넘치는 상남자란 사실.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해. 송혜교 선배를 위해 은행원으로. 선생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드라마 연애의 남친... 발견에서는 여사친 정유미를 위해 작업남으로. 막 영악하고 무엇보다 같아지고 진정성 있는 수상 소감은 상남자를 인증시키죠. 끊임없이 다그치고 좋은 배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이 기억하는 상남자 역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다음 주에도 더욱 멋있는 상남자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